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없는 청년입니다. 금일은 제주도,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경험한 맛집, 술, 방문해본 명소 전부 다 매우 주관적으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서귀포 쪽 근처 명소나 맛집, 그리고 몇몇 제주공항 근처 명소들을 리뷰하려고 해서 이쪽 여행하시려는 분들은 제 영상 참조해주시고 제주도 다른 쪽 여행하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을 슝하고 날아서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첫끼를 찾게 되는데 제주공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제주도 현지인분들이 많이 가는 고기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은 제주미담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게의 고기국수는 7,000원인데 고기국수 바로 보면 가격 대비 양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고기랑 국수 양은 혜자입니다. 고기는 부드러워서 계속 먹어도 이빨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육향이 막 올라오는데 이건 돼지 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러울 수 있습니다. 국물은 잘 만든 사리곰탕 맛인데 감칠맛 덕에 숟가락으로 계속 퍼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공항 근처에서 적당한 가격에 엄청 많은 양의 고기국수 찾으시면 이곳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 조금 불편한 점은 주차장이 더럽게 작았습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제주도 고등어회를 찾으십니다. 고등어회는 뷔페가 쉬워서 내륙에서는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라 제주도에서 고등어회를 도전해보시는 건 좋은 선택인데 이런 고등어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서귀포에 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올레시장 내부에 위치한 우정회센터입니다. 이곳의 메뉴판을 보면 고등어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해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고등어회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회가 나오는 모듬 스페셜로 주문했는데 고등어회 단품은 한 마리 15,000원입니다. 여기 고등어회는 먹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생선 비린맛에 정말 민감한 편인데 딱히 비린맛도 안 나고 그 고등어 특유의 기름이 엄청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여기 다른 해산물들도 왕창 먹었는데 빠르게 얘기하면 멍게 신선하고 특유의 씁쓸한 맛이 좋았습니다. 참돔이랑 광어 역시 신선하고 쫄깃한 맛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게 우럭 튀김인데 튀김도 바삭하고 소스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 양념이 달짝 짭짤 끈적한 간장 느낌인데 리얼 밥도둑 맛이었습니다. 어후, 우럭 먹고 우럭무럭 자라야 개소리! 서귀포시 올레시장은 먹거리 천국이며 항상 관광객들이 엄청 넘치는 시장입니다. 이 올레시장에서 제가 사먹은 간식들은 4개인데 4개 빠르게 리뷰하면 먼저 올레시장에서 그 유명한 땅콩만두입니다. 땅콩만두는 1인분 4개에 5,000원이며 만두 모양은 리얼 땅콩 같았습니다. 만두피는 쫄깃해서 씹는 맛이 있고 이 만두 속이 안 짭짤한데 이상하게 간이 잘 맞아서 담백하면서도 간장이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김치는 매운 신김치 느낌이라 안에서 매운맛이 화하게 퍼지고 고기만두도 부추와 고기가 잘 어울려서 맛있고 다만 만두 크기가 땅콩처럼 한입에 들어간. 다음은 오동꼬치라는 가게인데 이 가게에서는 정말 화려한 불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오동꼬치랑 랍스타 두 개인데 오동꼬치는 오징어, 순대꼬치로 매콤한 닭강정 소스에 거대하고 쫄깃한 순대와 오징어가 잘 어울리고 불맛 덕분에 맛있었습니다. 랍스타 튀김은 위에 크림이 업그레이드된 오뚜기 크림 맛이고 솔직히 랍스타 자체의 맛은 그냥 평범합니다. 여기 간식들은 간식치고 비주얼은 정말 끝판왕 느낌인데 비주얼만큼 가격도 비싼. 그 다음에는 제주 흑돼지 떡갈비입니다. 역시나 비주얼이 장난 아닌 이 간식은 떡갈비 자체가 튀겨질 때도 보기 좋고 떡갈비도 보기 좋게 나오는데 먹으면 그냥 떡갈비 맛이었어요. 올레시장에서 제가 먹은 마지막 먹거리는 불로초장터인데 떡볶이, 김밥, 튀김 등을 파는 분식점이었습니다.
일단 어묵김밥 2,000원, 튀김도 500원부터인 이 집은 가격면에서는 굉장히 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튀김도 기본을 지키면서 맛있는 맛이고 어묵김밥도 속도 꽉 차고 매우 담백한 느낌의 김밥인데 한 줄에 2,000원인 가격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올레시장에는 정말 많은 먹거리, 제주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올레시장 자체를 관광지로 선택해서 가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창거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돈베고기, 또 하나는 옥동부위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한 가성비 맛집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안거리 박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주도 정식을 1인 9,000원에 주문할 수 있는데 밑반찬 15개와 돈베고기, 옥동구이, 밥이 정말 푸짐하게 나옵니다. 9,000원이라는 가격에 제주도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돈베고기는 부드럽고 돼지육향 안 나고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옥동구이는 엄청 바삭하고 고소한데 맛이 살짝 터프해서 바다내음이 좀 입에서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밑반찬들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계란찜 비주얼 죽이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특히 우거지 무침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거지 진한 맛이 팍 나면서 굉장히 맛있게 씁쓸한데 마치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의 반찬? 이곳의 정식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은 만족스러웠는데 정식이다 보니 돈베고기나 옥동구이는 약간 미리보기 정도의 느낌. 제주도에는 정말 유명한 조림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갈치조림입니다. 제주도는 어딜 가도 정말 갈치조림하는 식당이 많은데 서귀포시에서 갈치조림으로 정말 유명한 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장수의 섬 식당인데 바다낚시로 잡은 갈치들로 조림을 해서 나오는 현지인 맛집이며 메뉴판을 보면 가격은 2인 기준 4만원이니 1인 기준 대략 2만원이네요. 이곳에서 갈치조림을 주문하니 서비스로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제육볶음의 경우 달달함이 베이스인 소스이며 이게 안 물리게 적절히 달달해서 좋았습니다. 또 미니 전복도 궁금해서 주문해봤는데 리얼 비린맛은 없고 불맛 나는 버터를 품은 전복 맛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인 주인공인 갈치조림인데 갈치는 굉장히 신선하고 고소해서 밥 도둑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스는 깊은 매운맛에 끝에 달달함이 올라와서 매운맛을 잡아줍니다. 이 달달함은 호박의 달달함이라 속에 부담 없이 담백 깔끔했고 이 소스랑 밥이랑 슥슥 비벼 먹으면 이 소스도 완전 밥도둑입니다. 갈치도 밥도둑이고 소스도 밥도둑이니 이 음식은 밥 대도 정도 되겠네요. 네, 다음은 브런치 맛집입니다. 서귀포시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브런치 카페는 트로피칼 하이드 어웨이입니다. 카페 내부는 엄청 넓고 쾌적한데 인테리어도 엄청 이뻐서 제주도 아침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가게 앞은 바로 바다라 뷰도 엄청 좋고 빵 종류도 많고 여러 브런치 메뉴도 팔고 음료수도 맛있고 그런데 이 카페는 그냥 인테리어랑 뷰가 다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의 이름이 굉장히 긴 건 단점. 여행지에서 지역을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개인적으로 지역 술을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은근 술 종류가 많은데 제주도 술파트에서는 제가 제주도에서 마신 술 6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막걸리 삼총사인데 제주 막걸리, 우도 땅콩 막걸리, 그리고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입니다. 먼저 제주 막걸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막걸리인데 가벼운 시큼한 맛이 확 오다가 사라지고 시큼 달달한 막걸리였습니다. 우도 땅콩 막걸리. 엄청 유명한 막걸리인데 완전 달달하면서 땅콩의 고소함이 잘 섞인 느낌?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유랑 맛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 막걸리가 엄청 가볍고 마시면 입에서 휙 하고 사라집니다. 입에서 고소함이 훅 날아가고 달달한 느낌인데 살짝 감미료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함정으로 우도 땅콩 막걸리랑 가파도 막걸리는 내륙에서 생산된다는 놀라운 사실. 다음은 제주도 감귤 관련된 술 세 종인데 먼저 혼디주.
이건 한마디로 감귤로 만든 화이트 와인 느낌인데 술맛이 고급스럽고 목넘김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니모메, 이건 혼디주랑 다르게 감귤 섞은 약주 혹은 청주 느낌인데 감귤이랑 엄청 끈적한 단맛이 섞인 느낌? 청주 좋아하시면 이 술 끌리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혼디주를 증류해서 만든 실내 명주, 이건 감귤 증류주인데 도수가 무려 50도입니다. 향은 감귤 껍질 향이 훅 올라오다가 바닐라 향이 느껴지며 맛은 은은하게 감귤 맛이 입에서 퍼지다가 끝에서 다크 초콜릿 맛이 쓱 하고 느껴집니다. 실내 명주는 도수가 50도라 먹다가 실내하면 안 될 느낌. 지랄아. 제주도는 정말 여러 자연 풍경을 가진 섬입니다. 너무 유명한 지역이 많지만 이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가본 명소 몇 개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귀포시 근처 명소 정방폭포, 약천사, 송악산, 용머리해안. 먼저 정방폭포, 입장료는 어른 기준 2,000원이며 제주도 3대 폭포 중 하나로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 해안폭포입니다. 폭포도 장관이고 폭포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압도적인 폭포를 볼 수 있는 제주도의 명소입니다. 약천사,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적광전이 있으며 제주도에서 정말 압도적인 느낌의 사찰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경건해지는 느낌의 관광지인데 사찰 풍경이 굉장히 멋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살짝 떨어진 송악산, 제주도 15올레길 코스 중 하나인 이곳은 대략 15km 정도의 산책로 코스와 멋진 풍경을 간직한 관광지입니다. 멋진 바다 풍경과 제주도의 산 풍경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고 피톤치드도 느낄 수 있는데 간단한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서귀포시의 용머리해안, 역시나 입장료는 어른 기준 2,000원이며 만조, 기상에 따라 출입 여부가 결정되는 관광지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층층이 쌓인 압도적인 절벽들을 구경할 수 있고 이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져 압도적 절경을 자랑합니다. 정말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풍경을 자랑하는 관광지인데 날씨에 따라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드럽게 많아. 다음은 서귀포 시외 관광지 두 곡인데 산군부리와 한라수목원입니다. 먼저 산군부리, 입장료는 성인 기준 6,000원, 분화구 주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억새풀밭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억새풀밭은 개인적으로 올림픽공원의 풀밭보다 더 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풀밭과 바람이 어우러져 멋진 포토존들을 만들어냅니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의 억새풀밭들이었는데 산군부리에서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풍경을 감상. 이 영상에서 제가 가본 제주도 마지막 명소 한라수목원입니다. 이곳은 입장료는 없는데 공원 앞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는 게 함정. 이곳은 여러 식물들로 잘 꾸며진 정원 같은 느낌? 정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공원 느낌입니다. 사실 수목원 자체는 크게 특별하지는 않았는데 제주공항이랑 가까워서 렌터카 반납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가서 사진 찍기 좋은 수목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진 찍다가 비행기를 놓치면 큰 낭. 지금까지 제가 직접 가서 실제로 느껴본 여러 제주도 관광 명소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제주도 여행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주도에서 재주 있게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